안녕하세요. 컴퓨터 조립한 남자 신성조, 아니다.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2020년 1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를 들고 왔어요. 요거 표 이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여러분도 대충 짐작하실 겁니다. 요 표 가지고 어떻게 쓴다? 내가 사고 싶은 하이엔드 라인을 보든지, 아니면 뭐 미드를 보든지, 퍼포먼스급을 보든지, 로우엔드를 보든지 보고, 그 중에 내 기준에 맞는 것 중에 가장 가성비 좋은 제품을 뽑아서 사시라고 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가격 단가 기준은 10월 기준이니까 앞으로 아마 추석이 끝날 때까지는, 아니 추석이지, 설이 끝날 때까지는 사실 가격 단가가 크게 바뀌지 않을 거예요. 이미 오를 건 오르고 내릴 건 내릴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번 달 안에 여러분이 구매를 하신다면 꽤나 도움이 되는 표가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 월간 견적에 내가 왜 이런 그래픽 카드를 골랐는지 여러분이 참조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여튼 이 표 재밌게 한번 봐주시길 바래요. 아니 재미는 원래 쥐뿔도 없고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1월 그래픽 카드 가성비 비교표 한번 시작해 봅시다. 는 페이크고요. 우선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PC 가격이 다소 상승하는 가운데 그래픽카드 가격은 별다른 변동이 없습니다. 아니 저번 달 대비해서 그래픽카드 가격이 오른 것 같은데요? 혹은 아니 막상 PC 사려고 보니까 표하고 가격 단가가 좀 달라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제대로 얘기합니다. 가격은 바뀐 게 거의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보는 가격하고 내가 보는 가격이 다른 이유는 제가 현금가 기준으로 적어놨기 때문이에요. 현금 최저 가격으로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내각이랑 똑같이 살 수가 있는데, 보통 뭐 카드로 긁으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현금 최저가 업체를 찾지 못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단가가 안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현금가와 카드가 둘 다 나와 있으니까 둘 다 참조하면 좋을 거예요. 다만 그래픽카드 가격은 상승을 안 했는데 SSD와 램 가격이 폭등 중입니다. 그것 때문에 12월 대비 본체 전체로 가격을 따지자면은 한 2% 3%가 오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가 가격이 대폭 하락한 제품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픽카드가. 아니 얼마 떨어졌길래 대폭 하락했다고 하느냐. 15,000원씩 내렸어요. 두 종류 어떤 제품이냐면 5500XT 4기가 버전하고 5700XT 말고 그냥 5700, 얘네가 대략 15,000원씩 하락했습니다. 아니 꼴랑 15,000원 가지고 대폭락이냐 하실까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얘네 가격은 각각 20만원 30만원 정도에 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1.5만원 정도면 몇 프로입니까? 7% 혹은 5% 정도는 해당하겠죠. 그 정도로 내린 거면은 상당히 많은, 전체적으로 모든 제품이 다 내린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가격이 내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5% 10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3만원 5만원이잖아요. 액수가 적어 보이는 거는 요 제품들이 싸기 때문에 적어 보이는 거지 가격은 꽤나 많이 내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가성비 순위는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1660 슈퍼가 천천히 정상 가격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뭐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까요? 1660하고 1660 슈퍼는 10달러 차이입니다. 그럼 사실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다? 만 몇천원 차이겠죠. 그것도 만원 초반대. 근데 3만원, 4만원, 심하게는 막 5만원까지 차이 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2만원 후반에서 3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한 만원 정도만 더 내리면은 원래 공시 가격의 가격 차이만큼 인접할 것 같습니다. 점점 1660 슈퍼의 가성비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랑 틀리지 않죠. 요거까지 세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가격 기준은 말씀드렸다시피 다나와 현금가 기준이고요. 중고 제품이나 레퍼런스 제품은 제외하고요. 벌크 제품도 제외하고 정품만 모아서 최저가 1, 2, 3, 4, 5번을 합산하고 나누기 5를 한 겁니다. 평균을 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좀 좋은 중급형 제품 사려면 가격 단가가 좀 안 맞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가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가격을 뚝뚝뚝 누르면은 안에 들어가면 이제 실제 11번가 같은 카드가 가격이 나옵니다. 요거 다섯 개를 더해서 나누기 해서 평균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저렴한 제품을 카드가로 사는 가격,
그리고 가장 저렴한 제품은 현금가로 사는 가격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표로 넘어왔어요.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주의사항은 딱 한 개만 알려줄게요. 제 표는 뭐다? 빨간색이 가장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뭐 녹색, 흰색을 가든지 빨간색, 파란색, 녹색, 흰색 순으로 갑니다. 무슨 얘기냐? 가성비가 가장 좋은 제품은 이런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뒀고요. 어차피 순위도 적어놨으니까 헷갈리는 일은 없겠죠. 그리고 살만한 제품은 녹색으로 표기를 해뒀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요것만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항목 한두 번 본 거 아니잖아요. 설명 생략하고 바로 제품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우선 하이엔드 플러스 플래그십 라인업들입니다. 1080Ti 전세대 하이엔드부터 플래그십이라 해도 되겠죠. 2080Ti까지 사이에 들어가는 제품들을 다 모아놨는데요. 요 제품들은 일단 뭐 4K를 생각하면은 2080Ti를 가라. QHD 생각할 거면은 요 정도 가져야 옵션 타일 받더라도 100프레임 정도는 나온다. 그런 거 밑에 다 적어놨으니까 모니터와 그래픽카드 고르실 때 참조하시면 좋을 거고요. 가성비는 얘네들 딱 보면은 누가 뭐래도 2070 슈퍼가 최고의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엔드급에서는요. 이거는 뭐 저번 달도 그랬고 이번 달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원래 하이엔드로 갈수록 가성비라는 거랑 거리가 멀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이엔드급에서 아싸세에 걸치는 2070 슈퍼의 가성비가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냥 좋다고 하기에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 2080하고 2080 슈퍼는 사실 가성비 차이가 100원밖에 안 나요. 근데 2070하고 2080은 얼마 차이 납니까? 가성비가 1000원 넘게 차이 납니다. 압도적으로 가성비가 좋은 거예요. 물론 이건 뭐 혼자 따로 노는 가성비랑 거리가 먼 2080Ti는 제외하고요. 보시다시피 또 성능이 아주 근접했어요. 9% 차이잖아요. 요 위에는 6% 차이고 얘는 또 동떨어져 있죠. 그런 식으로 보다 보면은 여러분이 좀 고가의 그래픽카드를 사고 싶고 거기에다가 가성비를 찾는다면 2070 슈퍼밖에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제가 2080Ti나 2080 슈퍼는 자주 추천을 하지 않는 편인데요. 요 이유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3000 시리즈가 예상인데 6월달 정도에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은 하이엔드급을 6개월 정도만 사용하고 대폭락하는 거 보고 있으면 진짜 마음이 아파요. 아, 물론 내가 이런 얘기해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2080Ti 샀다가 뭐 3080으로 갈아타거나 3080Ti로 갈아타시겠죠. 근데 그런 분들 말고 그냥 내가 좀 고사양 게임은 즐기고 싶지만 가성비 좀 찾고 싶다면 여기서는 2070 슈퍼 빼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정도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엔드와 플래그십에 대해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그럼 그 다음번인 퍼포먼스 제품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퍼포먼스급 정도 되면은 여러분이 그 QHD 모니터 60프레임 옵션 타협 완성돼서 즐길 수 있거나 FHD에서 거의 풀업으로 대부분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라인업들입니다. 2060부터 시작한다고 봅니다. 요 밑에들은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2060만 되더라도 대부분 게임 그 사양이 높다는 3탈워도 FHD 60프레임 정도로 뽑아주고요. QHD에서 뭐 배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또 100프레임 정도도 나오기도 해요. 옵션 타협 국민업으로 하면. 그러니까 요 라인업이 여러분이 QHD 모니터 본다면 최소 사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나는 요 위에 급 정도 가는 걸 추천드리지만요. 어쨌든 이 퍼포먼스 라인업 잘 팔리는 이 라인업은 가성비가 또 뭐 저번 달하고도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이거 등수가 바뀌었어요. 저번 달에는 2060 노말 제품 슈퍼 말고 요 제품이 가성비가 1위였는데 이번 달은 5700 노멀 제품이 가성비 1위를 했습니다. 물론 70원 차이라서 매우 근접해 있긴 한데 이 15,000원 하락의 고무적인 효과로 인해 5700이 가성비 1위를 차지했어요. 다만 5700을 여전히 제가 추천을 잘 안하는 편인데요. 드라이버 2020 드라이버 나오고 그 개선 버전도 몇 버전이 나와있는 상태이긴 한데 아직까지도 굿게임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드라이버 문제로 뭐 블랙스크린이 뜬다거나 게임 실행 오류가 뜬다거나 이거를 아직도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5700을
가성비가 진짜 좋지만 저걸 쓰실 분들은 컴퓨터 좀 아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릴게요. 내가 적어도 DDU라는 이름을 들어봤다. 아니면은 5700 쓰면 블랙 스크린이 블루 아니에요. 블랙 스크린이 뜬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 다소 불편함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이걸 감수할 자신이 있다 하신 분들만 5700을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는 그냥 무난하게 가성비 생각하고 저렴하게 쓸 거면 2060을 갈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몇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5700XT가 지금 드라이버 버프로 성능이 확 뛰었다 그러는데 그거는 일부 게임입니다. 20종 게임 평균을 보면 생각보다 크게 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살짝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튼 그래서 가성비 순위를 딱 보자. 5700이 1등, 2060이 2등, 카드가든 현금가든 똑같아요. 그리고 5700XT가 3등, 2060 슈퍼가 가성비가 안 좋다고 욕을 하는데도 4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가성비 차이 보면 생각보다 그리 크진 않아요. 봐요. 3030원, 3100원, 3100원에서 3290원 뛰고 또 3290원 거의 3300원 거리죠. 여기서 3440원 뛰니까 실제적으로 얘네들 가성비는 약간씩 차이 나긴 하지만 100원 단위 차이라서 심각하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 내가 안정성을 원하면은 뭐다? 2060을 보거나 2060 슈퍼를 보면 되고요. 나는 극한의 가성비를 원한다, AMD 좀 도와주고 싶다 하신 분들은 5700XT를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뭐 2070 노말은 어떤가요? 이런 분들 있던데 아예 패스하세요. 뭐더라? 플로이드 모션 때문에 라데온 7은 어떤가요? 아예 패스하세요. 아 베가 64는요? 아예 패스하세요. 아 중고 제품 가성비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중고 제품은 빼고 생각해야죠. 기대 수명값에 의한 가격이나 아니면 AS 기간에 의한 가격을 어떻게 측정할지 알 수 없으니까 중고는 빼고 생각한다면 역시 선택의 폭은 요 녹색으로 칠한 네 제품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훑어보고 퍼포먼스 라인업도 여기까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그 다음은 FHD 모니터 사용하는데 적합한 제품들입니다. 이거 가지고 QHD는 안 가시는 거 그냥 추천드려요. 진짜 안 가는 걸 추천드려요. 여러분이 뭐 롤이나 배그 같은 저사양 게임 하는 거 아닌 이상. 자 여기 제품은 1060부터 제가 올려놨어요. 1060 3기가부터 RX 570 아시다시피 1060하고 매우 흡사한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쭉 올라와서 1070 Ti까지 요 제품군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메인스트림이라고 하기도 하죠. 우선 제가 기준점을 잡았던 1660 Ti는 이제 와서는 가성비가 영 아닙니다. 1660 Ti 사지 마세요. 이거 한 번씩 견적 저한테 이제 문의할 때도 넣는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진짜 어지간하면 사지 마세요. 왜? 가성비 순위가 10위, 11위로 많이 밀려났어요. 예전에 그래도 한 5위, 6위 정도였는데 진짜 많이 밀려났으니까 얘는 그냥 제외하고 보셔도 좋아요. 그러면 어떤 제품을 살까요? 여전히 가성비 1위는 RX570입니다. 뭐 쿠폰을 이제 뭐 안 주든 어찌됐든 RX570이 가성비는 1위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금가 기준으로 159,000원, 카드가 기준으로 17만원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성비 비용을 따지면 2200원, 2400원 정도밖에 하지 않아요. 압도적인 가성비예요. 다만 정성비를 생각한다면 RX570 대신 1650 슈퍼도 괜찮을 거라고 이제는 말씀을 드릴게요. 1650 슈퍼도 가격이 살살살살 내렸어요. 많이는 안 내렸는데 카드가하고 현금가가 매우 가깝고요. 보이죠? 얼마 차이 안 나요? 저 위에 급처럼 막 6만원씩 차이 안 난단 말이에요. 끼끌봤자 뭐 만 몇천원, 15,000원, 16,000원 차이에요. 그런데다가 어쨌든 가격이 조금씩 꾸준히 내리고 있다 보니까 전선비도 매우 좋고 요거 돈 조금 더 보태서 사시는 거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분명히 RX570보다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발열도 덜하고 소음도 덜합니다. 아 중간에 녹색으로 칠했는 이놈 뭐예요? 5500XT가 완전히 좀 솔직히 답도 없는 가격으로 나왔었잖아요. 24만 3천원 정도로. 근데 지금 22만 7천원 정도로 15,000원에 내렸어요. 근데 녹색 친났지만 아직까지 이거는 가성비 순위는 좀 안 좋기 때문에 보고 넘어가세요. 가격 많이 내려서 칭찬해주려고 그냥 녹색으로 칠해놓은 것 뿐입니다. 5700하고 5500XT는 앞으로도 더 내릴 필요성이 보여요. 1650 다음에는 그럼 뭘 갈까요? 1650 슈퍼 다음에 또 1650 노말 사면 안 돼요. 1650 슈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다음은 1660을 사세요. 저는 1660 슈퍼보다 아직 1660이 가성비가 조금 더 좋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요. 100원 차이도 나지 않습니다. 100원 차이도 나지 않대, 카드가 기준으로.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1660이 아직은 가성비가 더 좋다. 1650, 아, 1660 슈퍼가 가격이 점차 내리고 있으니까, 이거 곧 역전될 거예요. 1660보다 1660 슈퍼가 좀더 가성비가 좋은 시점. 근데 그건 당장이 아니니까. 자, 순서는 RX 570, 1650 슈퍼, 1660, 그 다음은 1660 슈퍼. 돈이 조금 더 남으시다면 이 순으로 넘어가는 게 적합하다고 봅니다. 아니, 1660 Ti도 어떻게 안 돼요? 6% 차인데. 그래도 얘들도 차이가 나는 건 맞잖아요. 가격을 보세요. 가성비 순위가 얘네들은 그래도 2,000원대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뭐야 이거? 3,000원대로 넘어가요. 500원 차이 나죠. 가성비 순위에 500원 차이면 좀 큽니다. 그래서 이 가성비면 뭔 놈의 가성비예요? 2060이나 아니면 뭐 심지어 5700XT도 얘랑 비슷한 가성비를 가지고 있어요. 1660Ti는 가성비가 똥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1660Ti는 염두에 두지 않는 걸 바랍니다. 그렇게 메인스트림은 요네 제품 추천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서 굳이 살 필요가 없다는 느낌이 다 들죠. 예, 그래서 추천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엔트리랑 메인스트림 사이에 끼어 있는 애들이에요. 그 완전 진짜 1030처럼 바닥급은 아닌데, 아, 730 이런 애들처럼. 근데 게임을 하기에는 좀 애매한 놈들. 굳이 산다면 1650 4기가는 추천을 드리겠는데요. 사무용 들었을 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돈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돈 차이 얼마 안 나니까. 나라면은 게임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이건 안 삽니다. 그냥 RX 570 사고 말지. 전선비가 좀 떨어지더라도.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성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RX 570이랑. 얘네 RX 570 100%로 보면은 1650 같은 경우는 뭐8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이두 가지 라인업, 1650 Ti, 1650 노말 4기가는 없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그거 동의하죠? 그렇게 총 플래그십, 하이엔드, 퍼포먼스, 메인스트림, 엔트리, 네, 다섯 개 구간을 나눠서 가성비를 비교해 드렸고요. 정확히는 네개 구간이지만. 요거 총평가 한번 하고, 오늘 20년 1월 15일 기준 가성비 비교표를 마치도록 하죠. 총평가. 최고 성능의 제품은 여전히 2080 Ti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6개월에서 7개월쯤 지나면은 아마 요걸 넘어서는 제품이 나올 거기 때문에, 당장 만약에 사신다, 어쩔 수 없이 사야 된다, 4K 즐기고 싶다, 그러면 2080 Ti를 사되, 당장 뭐 4K를 즐겨야 된다, 이런 게 아닌 사람, 그래도 조금 그 여유폭을 두고 차후의 제품을 대비하고 싶다는 사람들은 그냥 2070 슈퍼로 가세요. 2080 슈퍼는 약간 애매한 감이 있거든요. 2070 슈퍼랑 생각보다 성능 편차가 그리 크진 않아요. 물론 뭐그1660 Ti를 100% 잡았을 때 20%나 차이 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2070 슈퍼를 100% 잡으면 얘네 성능 차이는 얼마? 12% 차이죠. 그러니까 너무 인자배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하고 가격 차이는 30만 원 가까이 나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어찌됐든 2070 슈퍼가 여기서는 그냥 최고의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진짜 2080 Ti랑 2080 슈퍼는 이제는 슬슬 사는 걸 꺼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퍼포먼스급에서 5700XT는 가성비가 매우 뛰어납니다. 여기 라인업에서 1등, 3등을 차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드라이버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잘 아시는 분들한테만 추천을 드리고요. 2060의 가성비가 여전히 매우 좋은 편입니다. 2060 슈퍼네요. 2060. 2060 슈퍼가 나오고 2060을 꺼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얘네는 성능 차이가 제법 있긴 하지만 가격 차이도 아주 심해요. 심하죠? 현금가 기준으로도 8만 원, 카드가 기준으로도 7만 5천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성비가 분명히 2060이 매우 좋습니다. 특히 FHD 상업으로 아니면 프로브로 즐기실 거면은 이 2060이 정말 좋은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2060도 여전히 보셔도 괜찮고요. 근데 2060보다 좀더 좋은 거 쓰고 싶다, 그러면 2060 슈퍼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 이두 제품은 불량률도 낮을 뿐더러 오류도 적은 편이기 때문이에요. 컴퓨터 조금 잘 모르신다 하신 분들은 그냥 고민하지 말고 2060 아니면 2060 슈퍼 정도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컴지식이 어느 정도 있을 때 5,700을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치열한 경쟁 라인업인 메인스트림 기준으로 보면은 여전히 RX570이 가성비 1위, 심지어 전제품군 가성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택은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좋겠죠. RX570, 1650 슈퍼, 돈 조금 더 보태서 더 좋은 거 쓸 거면, 여기서 이제 돈 조금 더 보태서 더 좋은 거 쓰고 싶다면 1660 정도 보시고, 거기에 또 몇만 원 정도가 더 남는다? 그러면 1660 슈퍼 보시는 것까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얘네들 가성비는 전부 다 인접했어요. 100원 차이 정도니까. 그런 식으로 넘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00원. 여기서 이제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 100원, 100원, 300원, 100원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RX580은 가성비가 좋은데 왜 추천 안 하느냐 하신 분들이 있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RX580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제법 좋은 편이지만, 이거는 그 아키텍처의 극한의 성능을 땡기기 위해서 너무 전압과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뭐다? 소음과 발열이 심하다. 가성비를 빼고 생각하면 사면 안 되는 제품이에요. 전성비가 너무 떨어져요. 570도 그런 거 아니에요? 570, 580은 급이 다릅니다. 570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밸런스를 갖춘 거예요. 580은 노답 수준이기 때문에 580은 없는 걸로 생각합시다. 590도 없는 걸로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성비 좀 나아진 5500XT는 어때요? 라고 물어보실까봐 설명을 드리자면, 나아졌다고 해도 여전히 가성비는 5,6등이에요. 그러니까 성능이 더 높고 5,6등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성능이 여기 낮은 편에 속해있는데 5,6등이면은 그냥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원래 그래픽카드는 좋으면 좋을수록 가성비가 떨어지는 건데, 얘는 지금 밑에 있는데도 아직 가성비가 떨어져요. 가격이 더 하락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5700이나 5700XT랑 똑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빈말로도 가성비가 좋다 하기 어렵다 정도로 넘어가고, 추천은 570, 1650 슈퍼, 1660 슈퍼 정도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럼 마지막 엔트리 없습니다. 없다 생각하세요. 이렇게 또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를 정리를 했네요. 뭐 12월하고 비교해서 크게 차이점은 없네요 라고 얘기하실 수는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이거 차이점이 없더라도 그래도 이제 매달 매달 올려주기로 했으니까 오늘 올려드리는 거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는 월간견적으로 여러분을 만나 뵐게요. 그럼 여러분 보시나 수고 많으실 거예요. 좋은 명절 되세요. 여러분 빠이빠이. 물론 명절 지내려면 아직 몇 주 남았지만 미리 인사해봤습니다. 아, 일주일 남았나? 진짜 빠이빠이.